중국 증시 출발 분위기 볼까요? 중국은 또 어떻게 출발했을지요? 신영증권 김선영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중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청명절 휴장 이후에 어제 0.6% 하락한 상해종합지수는 현재 0.3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 있었던 신종 조류 인플레인자 이슈와 또 지역별 부동산 규제 이슈가 뒤늦게 반영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었는데요. 지난 2월 20일 신국 5조 출시 이후에 지속되는 부동산 규제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역별로 세책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부동산 악재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경과 광동 지역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오늘부터 3월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3월 그 경제지표 발표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오늘부터 중국에서는 3월 거시경제 지표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또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내일은 무역수지와 유동성 아니면 또 신규 대출 금액이 발표가 됩니다. 잠시 뒤 발표될 3월 물가는 식품가격 하락으로 컨센서스가 2.4%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3.2%를 기록한 이후에 중국인민은행장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겠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인 이후에 발표된 수치라서 더욱 중국의 정책 스탠스를 읽을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향후 물가가 올해 목표치인 3.5% 이내 수준으로 지속되겠고 또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 또한 다소 둔화될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형도시화 정책을 위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는 이번 달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발표되는 3월 경제지표는 상해종합지수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 증시 들여다봤습니다. 신한 신영증권 김선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